재미없다. 재미없다. 원상아, 안 나오나? 그럼 나왔으면 좋겠는데, 니가 나오면 나온대라. 저 와서라노, 와서라노. 있는 분들이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국이에요? 아, 진짜 국치듯이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팀이죠? 정체 모를 댄스입니다, 이거. 뭐야? 오, 가수 인순이 씨도 이렇게 즐기고 계시네요. 누굽니까? 인순이, 가수. 진짜로 인순이님은 이 최강연구 직관 찾아오실 때마다 정말 즐기러 오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드립니다. 김옥빈 씨랑 배우 이소환 씨인데. 저는 이런 셀럽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즐겨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진짜 일반 사람은 아니야. 우리들. 군대 댄스 가야죠. 가야죠. 군인의 힘 보여줘야죠. 가야죠. 이렇게 댄스 타임이 펼쳐졌습니다만 몬스터즈의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1, 2, 3은 메이닝 주자 나갔는데 그와 곁들여지고 있는 게 메이닝 경찰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반전이 필요한 그런 이 장타가 축구 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진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요. 대호가 나가면 안 다쳤어요. 선두 타자 이대호 선수고요. 가자 가자 가자.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정원진 선수입니다. 그렇지, 막아봐 막아봐. 타구가 너무 빠르고 잘 맞아가지고 아웃이 되네요. 네. 눈이 안 따르는 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이 흐름을 끊어줄 선수가 좀 필요한데요. 타석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올 시즌 10타수 1안타 김문호. 정원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박용택 선수 병설타 처리하고 이대호 선수 직선타로 잡아냈고 위기 없이 마운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얘가 에이스라면. 아, 그래? 네. 슬라이더가 탁 하고 탁 잘 치리더라고. 번트 내고 튀어요. 번트 내고 튀어요. 뭔가 안 될 때는 항상 이 번트로. 맞아요. 네. 아, 정말 이제 번트까지 안 내면 갈 길 없는데 제가. 지난 시즌 타격 왕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러한 기술들입니다. 아니, 지난 시즌에 타격왕 맞죠?
맞아요. 맞긴 맞아요. 예. 문양 해라, 문양으로. 문양으로도 해야지. 높은 코스의 공입니다. 골라내면서 볼래. 결국 골넷으로 걸어나가는 가장 김무로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좋은 출루입니다. 좋은 출루. 자, 세팅해라. 오늘 경기에서 딱 느껴지지만 김지훈 감독이 뭐 못 맞는 볼 볼넷 이걸 싫어해요. 그럼요. 이런 거 막 투수 타이밍을 막 바꾸냐 마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타석에는 정희윤 선수입니다. 오열 홈런 하시라. 자, 우리 선배님 볼이야. 진심이다, 진심. 요거는 나의 진심이다. 칠 것 같은데. 이거. 초구! 다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아, 니쁘다 임마! 흘렀다. 아깝다. 흘렀다. 오지라, 그거야! 오지, 그거야!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 정원진입니다. 우윤아, 니 볼이다, 니 볼! 가야 돼, 우윤이 형, 가야 돼! 볼 맞다, 닫아 놓고. 잡아 당겼어요! 파울입니다. 아... 왔다, 이거! 아! 빨라도 체인점, 체인점. 본인도 아쉽죠, 이거는. 타이밍이 됐다 싶었거든요. 이게 포심에서 체인점을 던지기 때문에 포심처럼 우는 걸로 느껴져요, 타자들은. 그래서 정의윤이 지금 타격 타이밍이 빠른 게 포심인 줄 알고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과연 이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정의윤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요. 걷어놨습니다. 높게 떴고요. 좌익수가 따라가는데요. 멈춰서서 잡아냅니다. 안 풀리나, 공격이. 한지야, 투아웃. 야, 장타마라. 오늘 첫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했던 정성우. 근데 느낌상 정성우는 지금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 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칠 것 같아요, 진짜로. 과연 김선우 위원은 예상이 맞게 될지. 타격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아, 높게 떴는데요. 파울지역, 파울지역. 아우. 나가라. 아, 잡았다. 나갔어, 나갔어. 파울지역, 파울지역, 파울지역. 오, 잡았나요? 잡았어요.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어요. 선수 박찬준이 이 타구를 아웃카운트로 막아놓습니다. 아, 말린다. 이렇게 3-0. 또 한 번 몬스터즈가 득점 없이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경기 전에 받았던 느낌은 이 느낌이 아닌데. 여기까지만 잘 맞자, 대현아. 여기까지만 잘 맞으면 내가 봤을 때 5회 말에 뭐가 된다. 이제 우리가 잘하면 약속의 5회 이제 왔다. 맞다. 진짜 왔다. 약속의 5회다. 왔다. 그래, 이제 좀 진정도 된 것 같다. 긴장 풀렸어, 이제 긴장 풀렸어. 네, 가겠습니다. 예! 보여주자, 야, 보여주자, 우리. 화이팅! 자, 이제 5회 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운드 여전히 이대훈 선수입니다. 아, 내내 가만! 스코어는 1-0이지만 참 든든하게 이대훈 선수가 마운드에서 막아주는 건 맞습니다. 네. 선두 타자 차성윤 선수고요. 에이, 차다루! 렛츠 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초구 스월. 에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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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야, 이거 흔치않게 들어온 번들이었는데 이거 진짜. 진짜 와. 와, 진짜 흔치않게 들어온 건데. 나 진짜 이거 하나 우리. 아, 진짜 나 분명하고 다 변하고 다 변하고. 이 스플릿 좀. 2구를 타격합니다. 야,
뭔가 이래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래보다. 변화구를 타격해서 파울 타구가 되면서 이제는 스트라이크 추가 됐습니다. 삼진의 욕심을 한번 낼 타이밍입니다, 지금. 스윙! 아, 포부가 안 갔어요. 나다웃 상태인데 1루에서 스트라이크아웃을 완성합니다. 얘들아, 아예 안 맞아. 노노노노노노! 맞았어? 애매합니다. 어? 애매합니다. 안 맞았어? 애매합니다. 애매하면 안 맞은 거지. 애매하면 안 맞은 거지. 포심이었습니다. 포심이 높게 들어가는 공에 한 번에 맞지 않았고요. 헛스윙 삼진이 됐습니다. 스트라이크아웃, 나나웃, 1루에 던져서 삼진이 완성됐고 원아웃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두 타자 차성윤을 잡아냈고요. 이제는 박찬진입니다. 좀 아까 플라이볼 잡은 게 이 선수잖아요. 맞아요. 와, 어떻게 그걸 잡았어요? 자, 좋은 수비를 보여준 이후에 곧바로 타석이거든요. 찬진아, 출루다, 출루! 네, 찬진아, 찬진이야! 던지듯 타격했습니다. 어. 야, 야, 안 된다, 안 된다. 죽이다! 던지듯 타격했습니다. 오른쪽 라인 바깥쪽 파울이. 아, 씨, 왜 멀리 가는 거야? 타자들의 이 성향들이 아주 공격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막 치고자 하는 거야. 그냥 후반에 강해요. 조심해야 돼.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중압감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네. 이제. 변화구 빗 맞았어요. 코스 애매한데요. 앞에. 이 타구 코스 애매한데요. 중견수 우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거? 코스 애매한데요. 중견수 내려와서 잡아냈습니다. 중견수 최수야. 7대7도 못 치네. 자,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주제없이 투아웃 상황. 한 점차 살얼음판 같은 리드 몬스터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회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았고요. 완봉하게 밀어. 포수가? 8번 타자 김준엽 선수입니다. 그래. 아직 4회 나, 아직 5회 나, 아직 5회. 아직 약속의 5회 나왔잖아. 우리 8회야. 우리 8회야, 8회. 아. 오, 143km예요. 오. 뽑았다. 왜 그래? 있다고, 이거 있다고 보여준 거야. 포심으로 하나 뽑았네. 하나 더 줘, 하나 더! 유리한 볼카운트 2등. 이제 다음 공은 어딜까요? 2구 타격합니다. 일격 스킬을 넘어가는 한타. 김준엽의 한타가 나옵니다. 목파. 투아웃 주자 1루가 됩니다. 야, 투아웃 해봐, 투아웃 해! 이제 됐다! 투아웃 해봐, 투아웃 해! 투아웃! 맞췄어. 동점 주자 김준엽 선수가 1루에 나가 있는 가운데 타석의 박수. 한 방 조심해야 돼, 한 방.
우리가 이제 부담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9번이기 때문에 9번에서 5동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요. 예. 다 1번인데. 여기서 막아야 된다. 대박. 막아야 되니까. 과연 이닝을 그리고 5회까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선발 투수에 대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멈춰. 과연. 아, 와, 이거 쳤습니다. 와, 세련돼. 맨 한쪽에 걸립니다. 파울. 아우. 자, 일단 그래도 유리한 볼 카운트까지 잘 왔네요. 카운트 싸움이 스플릿으로 잘 됐고요. 여기서 내면 안 됩니다. 네. 높게 던져가지고 이거를 배트로 건드리는 이 마음은 무조건 공을 맞추겠다요. 그러면 땅에다 하나 떨어뜨리면 돼요. 네. 다음 타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됩니다. 이대로는. 네. 그냥 떨어뜨려. 5회 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가자. 정규 가자.